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어떤 분이 의뢰로 오셨는데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30년 전에 저기 포항에서 한바닷가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감별해 보니까 공룡은 맞아요. 공룡은 맞는데 공룡 화석뼈도 있고 맞는데 이건 다이아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지금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오기 한 90%고 10% 정도 SIC예요. SIC가 좀 반대가 됐으면 정말 멋졌을 텐데, 그러나 연구, 학술 가치는 높습니다. 지금 요 모양은 어떤 공룡인가 감이 오고요. 요 공룡이 포항 다이아몬드 해변에 존재합니다. 저도 이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옐로 다이아몬드하고 브라운 다이아몬드하고 핑크가 있는데, 이걸 제가 갖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된 거를 갖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소중한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버리지는 마십시오. 엄청 귀한 연구 과제로서는 좋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광물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기증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하고 연계해갖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손 드세요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이게 아마 제가 볼때한 2kg 넘겠는데 그 정도 되죠? 네, 무게. 무게는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